안녕하세요. 네. 여기요. 감사합니다. 저는 너 여자친구 있다고. 네? 여자친구 있다고 소문이 좀 났다고. 누가 그래? 없다. 너. 그러면 있는 걸로. 아, 거짓말 탐지기. 아, 저의 진실된 모습 잘 담았잖아요. 키스를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오! 아니, 키스는 언제 할 생각이 있었어요? 키스는 정말 저랑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분에게. 이 사랑을 나눌 사람한테 인사. 아, 여기서 한잔 할까요? 뭐라 불러야 되지? 에이나, 안녕. 넌 내 첫 키스가 당첨이구나. 뭐, 날 잘 리드해줄 거라 믿어. 뭐, 여튼 잘 부탁해. 사랑해. 뭐야? 에이나, 넌 어딨니? 본 적이 없어. 전화 좀 해. 언제나 핸드폰 열려있단다. 전화 좀 해. 알겠어요. 전화할게요, 형. 혹시 개인기 같은 거 뭐 개발한 거 있어요? 개인기요? 아, 제가 인체의 신비 개인기가 있습니다. 웃겨서 막 배꼽 빠진다고. 제가 정말 배꼽이 빠지거든요. 그거는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고. 다른 거. 손가락 개인기. 저는 손가락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유연했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이렇게, 이렇게. 정상이 다른 거야? 아, 이거 배꼽을 빼는 걸 보여줄 수 있었다면 좋겠지만 방송에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안 됩니다. 엄마가 하지 말라 했어요. 왜? 멤버들은 본 적 있어요? 예, 멤버들은 봤어요. 멤버들은 다 안 해요.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해요. 배꼽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얘가 여기 뭐라 해야 되지? 배꼽이 봐요. 배꼽이 이렇게 있다. 배꼽이 그럼 이렇게 제가 이제 불러요. 나와라 배꼽 하면 슈 이러면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나와. 아, 진짜라 이게? 레드 위치가 성준. 네. 진짜 나와요. 진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즈 리퍼블릭. 안녕하세요, 소련 광욱입니다. 저번에 찍었을 때 저희가 엄청 재밌었거든요. 네. 오늘의 주제는 네. 이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나의 뇌구조는? 이제 뇌구조를 파악하는 그런 건데 저희는 롤링페이퍼 아시죠? 네. 아~ 본인 걸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아~ 쓰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딱 오케이. 봤을 때 재밌는 거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네. 형께 제일 재밌을 거예요? 봐봐요. 내가 스타트를 끊었지. 원준. 아, 저의 뇌에는 아 외롭다. 아, 사랑. 난 사랑이 고프다. 사랑 언제 해줄. 이거 본인 썼죠? 네. 원준이 형 뭔가 항상 뭔가 외로워 보일 때도 있고. 뭐 사랑 안 한지 그때 인터뷰 때도 얘기했는데 몇 년이랬죠? 5년? 7년, 7년. 7년 동안 연애를. 거의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 네. 와, 7년. 초등학생. 네, 이거는 몰아가기인 것 같습니다, 몰아가기. 평소에도 숙소에서 많이 그런 이야기 많이. 네. 여자 이야기? 아, 여자 이야기보다는 일요일날 이제 막 휴가를 받잖아요. 나가질 않아요. 저희는 아, 저희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다 들어와. 기분 좋게. 근데 형은 막 이렇게 그 깔깔이 입고 혼자 웃어요. 깔깔이야. 머리는 이렇게 웃고 있어. 단순해. 치킨 들고. 제발 형이 누구든 남자든 여자든 좀 누구를 사귀어서 좀 나가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아, 슬픕니다. 동생들 마음. 다음은 숭이. 눈이 점점 커지고 있어. 누구죠? 누구의 손 드세요? 설 해명해 주세요. 이제 그분 나 때려본 거 아니야? 누구죠? 누구의 손 드세요? 아, 형 완전 크게 웃어. 아, 이게 수희가 여기 섹시점 있어요. 일명 초코칩. 예.
이게 보면 볼수록 점점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커지고 있진 않아요. 저번에도 이게 점점 성장해요. 네, 이렇게 막 먹을 거 먹으면 이제 이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아, 영양소가. 아, 아니에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릴 때부터 점 크기 똑같았습니다. 아, 진짜? 네. 저 원래 이만했어요. 근데 지금도 딱 끝까지 하고 얘네 지금 이제 자리 잡고 제 몸에 이제 안정되게 정착돼 있어가지고 이제 저 일단 잘하지 않아요. 팬 여러분들이 커지길 원하고 있으면 어떡하실까? 그래야 되나? 그리는 거를 물을 좀 줘야 되나? 스포이드로 이렇게. 아, 이 친구 핫해요. 아, 일단 아, 여기부터 가겠습니다. 어. 턱이 사라지고 있다. 내 살 누가 쓰셨죠? 제가요. 아. 아 근데 민수 형은 꼭 그래. 아 나 살 빼야겠다 이러고 딱 저녁에 볼 거잖아요. 뭐야? 맛있어? 와서 맛만 볼게. 어 옆에 자리 자리 잡아. 그리고 막 먹어. 그리고 아 괜히 먹었나 봐. 꼭 있어요. 일주일에 여섯 번은 그래. 일주일에 여섯 번. 그렇죠. 심지어 어제도 본인은 살을 빼겠다. 다음날 방송 있으니까 살을 빼겠다면 샐러드를 먹었어요. 먹은 지 10분도 안 돼서 올라와서 저희 밥 먹는 수웅이 밥 먹는 걸 반을 뺏어서 먹었어. 아니 수웅이가 형 먹을래 했는데 너 안 먹을 거야?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남겼냐? 안 먹어 그거를. 기름진 음식이야. 중국 음식이었어. 진짜 얘네 아니 나 음식은 남기면 안 되니까. 이거 이봐 여기 사과살 사과살 어? 아 진짜 아닙니다. 다음 다비 이건 누구야? 배샬? 그건 이 형 아니 원준이 형. 글씨체 보니까 원준이 형인데? 얼음 글씨 귀요미 버전이에요. 귀요미 귀요미 배샬. 아 빨리빨리 아 진짜 고민네. 이거 써야 돼. 고슴도치가 너무 잘하고 있어. 제가 3일 전에 고슴도치를 샀거든요. 그냥 근데 제가 썼어요. 이만했어요. 근데 성준이가 새벽에 보더니 고슴도치가 너무 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크냐고 이만하다고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이만했던 거예요. 내가 하루씩 자라 하루씩 이렇게 다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만간 이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한 달 키우면은 강아지만 해. 답으로 이마. 이마는 왜 이마인지 모르겠어. 이마 누구예요? 나 이마 컴플렉스 아닌 컴플렉스가 있어요. 근데 막 그 이상하진 않아요. 쓴 분이 한번. 아 저는 솔직히 이상한 거 모르겠는데 성준이가 이마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매일 그냥 살짝. 살짝 들어. 살짝 조금 펴도 들어가. 뭘 펴요? 안 펴도 그냥 이게 아, 자연. 약간 눌린 거지. 약간 굴곡이 이렇게 진 거지. 나쁘진 않아요 이마가. 그냥 공개. 네? 공개. 전 아 제가 이마에 지금 그거 안 했어요. 메이크업을 안 했어요. 만약에 이마를 손에 댈 기회가 온다 하실 거예요? 아예. 전 성형수술 같은 거 안 할 겁니다. 진짜 안 할 거예요. 진짜 좋아. 코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장난입니다. 어떻게 본인들 뇌구조 맞는 것 같아요? 만족해요? 네, 만족해요? 네. 만족해요? 만족합니까? 만족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아니에요. 형은 100% 형 100% 형의 마음이에요. 만족. 네, 형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아, 저는 팬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로얄 패밀리 사랑합니다. 아 이게 외로울 때가 외로울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계신데 딱 이건데 그냥? 어 역시 소년공화국 멤버들은 역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역시 다들 만족스러운 뇌구조가 나왔는데 여기 위로 목 위로는 이런 생각들 뿐이지만 여기 밑으로 팔, 다리, 심장, 몸통, 다리, 발가락 다 팬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희 소년공화국 끝까지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 나올 음악, 무대 다 모든 그것들 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얄 패밀리 사랑합니다. 뭐라고요? 로얄 패밀리 사랑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소년 고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